네, 2시가 됐네요. 네,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셔서 제가 어느 부분에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동안 가장 어려워한 랭킹 1위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그러면 낯선 행동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것을 해소하는 답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간단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교시에 우리가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무엇에서 비롯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35년 동안 제가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딱 우울감이 비롯됐고, 끼 시작, 끼 떴다, 방점 땡, 이렇게 여섯 가지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신비의 명약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역시 드라이커스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1930년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우울감의 치료제는 소속감과 자존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얘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교육학적이면서 이게 의학적인 거예요. 우울감 치료제는 뭐가 필요하다?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담임의 역할은 뭐냐? 아이들을 어떻게든 그 반에 소속했다는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름하여 이름 1인 1역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뭐 주변 동료 평가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고, 그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는 애를 선발하는 데 두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끼, 독특한 재능으로 수업에 기여하도록 하라. 그래서 뭘 키워줘라? 자존감을 키워줘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제가 모아서 노래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전국 가수. 낯선 행동 예방송.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 답.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예, 밤마다 낯선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이 아이들의 행동을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낯선 행동의 목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요 부분입니다. 2절은 소속감, 자존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엄지척이다. 자존감 세워줘라. 끼워줘라. 뭘 높여줘라. 소속감 높여줘라. 칭찬해줘. 자존감 높여줘라. 그러면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애 낯선 행동 안 한다. 애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아이들 인성 교육을 이렇게 노래로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작사를 했고, 이선 선생님이 워낙 노래를 잘하시죠. 영어과 선생님이셔요. 여기 영어 단톡방에 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단톡방 3천 명이 있으니 얼마나 자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갈무리해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면서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 주셨어요. 자,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덮어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Alright, alright, alright. 시간은 제가 함께 하는 시간을 못 하는데, 노래 이렇게 하셔서 애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1대1로 애들 인성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10대 아이들은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급 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들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이 강의가 거의 없죠. 학부모님은. 저는 이게
이것을 어떻게 좀 이상한 눈치가 좀 저는 2010년도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 애가 머리 자르고 오라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잖아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아니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랗게 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학부모들이 드디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니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잖아요. 제발 이런 일로 이렇게 이런 엄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심각했던 거는 아이씨, 대기. 뭐야? 네, 깜짝 놀랐네. 제 컴퓨터에 뭐가 켜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3번과 5번이에요. 3번은 뭐냐? 커닝페이퍼가 적발돼서 선도위원회 개최하려고 부모님을 오시라고 했더니 조그만 쪽지를 이 부모님이 눈이 획 도르신 거지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려고 한 거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실제로는 씹어 먹으려고 하셨어요. 제 옆에서. 정말 모골이 송연한 거죠. 증거를 인멸하러 하셨던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5번은 제가 어느 학교에 컨설팅을 갔어요. 생활지도 컨설팅을 갔는데 부장님 저희 학부모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선도위 결과 사회봉사 처분되는데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써. 이런 학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허 큰일이다. 저는 영어 교사인 것이 정말 좋은 거는 바로 제가 아마존닷컴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교사들은 그 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들은 difficult parents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학부모. 근데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까칠한 학부모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요 토드 휘테이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른가를 쓴 그 저자가 학부모를 어려운 학부모 대하는 법또 이런 거. Difficult, Frustrating 이런 책, 이 책, 또한 권의 책은 요겁니다. 세 번째,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Angry, Troubled, Afraid, or Just Plain Crazy.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학부모 중에 뭐가 있다? 그냥 미쳤어. 그런 학부모들이 있다. 근데 이것이 탁월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대하는 학부모 중에 정말 미쳐버린 학부모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들도 대하는 기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시면 제가 강의를 기간제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 57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요거. 한번 꼭 보시고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기서 엑기스만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학부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학부모총회 때 나는 많이 오시는 게 좋다, 적게 오시는 게 좋다. 솔직하게. 여기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세요. 많이 조금 보통. 자, 솔직하게 커밍아웃 하자고요. 우리 네. 비대면 빵 비대면 좋다. 이웃, 아이고, 참나, 유머스러우셔라. 네, 딸만이. 뭐, 3분의 1로 나눠지네요. 많이는 별로 없네. 그죠? 많이라고 답하신 분은 별로 안 계십니다. 많이는 조금이고, 적당하게와 보통 학급의 절반 정도 많은. 이게 여기서 지금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른가 그 책에서 이 토드 비테커 교장은 이렇게 한답니다. 모든 학급에 학부모총회 때 가장 많이 부모님이 오신 학급에 그반 아이들에게 피자를 쏜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데, 저도 애들 이름도 다이 나이 돼보세요. 머리 하얗고 이러면 애들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도 다안 돼요. 3월 달에. 근데 오시면 뭘 상담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 낯선 행동을 할 때, 낯선 행동이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울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우울의 터전은 어디일까요? 아이들의 우울은 수업 시간에 난 빙산의 일각이지. 그 거대한 몸통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실은 부모님을 우리가 멘토링하지 못하면 아이들 멘토 못합니다. 어때? 공감되세요? 이제는 이 토론이 될수 있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그 원군이 필요해. 담임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퇴임하면서 쓴 책이 훌륭한 아주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이 책이 그 송샘의 아름다운 제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도움이에요. 학부모님들의 협조 없이는 아이들 성장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네명 오면 안 된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아니 되고요. 저는 일반고, 서울의 일반고, 강북의 일반고면은 학부모님들 별로 안 오십니다. 근데 하여간 뭐 명함 만들어서 3월 첫날 돌리고 담임 속에서 돌려. 근데 명함 속에서 담임 속에서 돌리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학부모 총회에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내일 내년 올해 비대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비대면으로도 소통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사도 명함을 갖자는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담임 선생님께. 시작. 네. 이게 3월 첫날 제가 종이로, 칼라로 종이로 A4용지에 출력해서 드렸던 건데, 학부모총회 끝나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제가 자극받아서 명함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학부모와 아주 쉽사했고. 그런데 그러면 학부모총회 때, 송순이 얼굴하고 애들 매칭도 안 된다면 뭐 하냐? 개별 면담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뺑 둘러서 그리고 미리 이제 애들한테 어머니 오시는 학생들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여기다 요 앞에다 명패를 붙였죠? 아무개 엄마 누구? 아무개 누구? 이렇게 쭉 해서 종이 명패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뭐 담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그리고 여기다가 3월 하순에 교실이 좀딱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용 커피포트가 두개 있어요. 두개 있으면 애들 핫초코 한 잔씩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많이 하고 함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왜 오셨어요?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아이가 올해 나아졌으면 하는 점, 1번, 나아졌으면 하는 점, 두 번째, 아이가 잘하는 점, 아이의 특기, 이두 가지를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꼬박꼬박 적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눈 어떻게 표정이 보이시죠? 네, 이분들이 저의 원군이에요. 1년 내내
저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2차 학부모총회까지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가신 다음에는 SNS를 활용해서 뭐 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다만 하실 때 그 부모님들이 불편할 정보는 올리지 마셔라. 가령 이런 거 미인정 결석 결과 매돌 통계 이런 거는 나쁜 소식은 개별적으로만 전하시고 학급 밴드, 학부모 밴드에는 이렇게 올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뭐냐 평상시에 이 소통의 창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굵은 밧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밧줄을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밧줄은 뭐였어요? 다 실이에요. 실. 실 한 올 한 올이 엮여서 튼튼한 밧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첫날부터 명함 보내드리고 담임 소개서 보내드리고 학부모총회 때 지극정성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뭐 카톡이 됐든 밴드가 됐든 뭐 끊임없이 집요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변화를 우리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팁 한 가지. 아유 그러다 담임마다 죽겠다. 기운 빠져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날로 먹는인데요. 담임이라는 역할은 사실은 저는 로봇가 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우리 교사는 뭐에서 혼을 불살라야 돼? 아이들과 수업에서 혼을 불살라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왜 시험 끝나면 쫑알쫑알 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으로 그거 처음에는 좀 쓰다가 아이 그럴 필요 굳이 없다. 저는 그냥 이 학교에서 가정으로는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한다고 해놓고 애가 그냥 일괄로 또 하고 또 생활기록부 자체에다가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적어줍니다. 계속해서 1년 내내 학기말에 몰아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쓰지 않습니다. 애들 10번 되거든요.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애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애들은 10번 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말을 적지 말아줘야 되는 건 왜냐. 애들이 10번 돼.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들이 이 가관인 게 성적표는 갖다 버리고 생활기록부 서로 대조해 봅니다. 야, 너 몇 장이야? 난 넉장인데? 너는 몇 장이야? 난 6장, 난 7장. 얘네들이 서로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근데 뭐 할 말이 없죠. 저는 아이들이 한 것만 적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거 핫 이슈 하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갔던 건데 담임교사가 휴대폰이 공개돼서 밤늦게 혹은 휴일에도 쉬질 못한다. 이런 민원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자, 보실까요? 우리는 수학여행이라는 곳을 갑니다. 올해는 뭐 못 간 학교가 더 많겠지만, 수학여행, 또 외부 여행들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 이게, 자, 아주 심각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고등학교에 있을 때 제 옆자리에 있는 선생님이 그 고1 담임으로 수학여행 인솔을 했는데 수학여행 도중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콤도 북한산 이제 금강산 구경하고 관람하고 오다가 콘도에서 잠을 자는데 콘도에서 애들이 막 밤 12시 넘어서 장난을 하다가 그만 교관이 잠을 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난이 뻗쳐서 난간, 콘도 계단 난간을 베란다를 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다가 베란다 난간이 뜯어져 뒤로 넘어간 거예요.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거의 직사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애 엄마나 아빠의 휴대폰을
밤 12시가 넘어서입니다. 휴대폰을 번호를 안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다행히 학교 직원들이 일치해서 단결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럴 때 부모님들께 언제 어느 시간에 연락이 되었냐는 것은 나중에 배상 문제도 뭐 있겠지만, 이건 정말 담임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책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엊그제도 수학여행에서 초등학생이 뭐 화살을 쏴서 실명을 했는데, 그거 부상권 청뭐 보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휴대폰 번호를, 요즘은 저도 그렇습니다. 070안 바꿔요. 모르는 휴대폰 번호 안 받습니다. 070을 아예 안 받으니까 요즘에는 아예 010으로도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안 받아버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대폰 번호를 비공개하려면 그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진짜 까칠한 제 인생에 가장 까칠했던 학부모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끝났는데, 정기고사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예요. 근데 학부모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애가 종이 쳐서 마킹을 못했는데 시험지에는 마킹이 되어 있다. 시험지에 마킹이 되어 있으니까 애한테 이 시험 마킹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생각하는 시간. 채팅창에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좀 물을 한잔 먹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하시겠습니까? 인정 불가?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 선생님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영어 강사 멘토링 방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집단 지성의 힘을 여기 보고 계시네요. 그죠? 여기 답이 다 있네요. 예. 아이와 학부모의 당황스러운 공감, 공감 후, 선 공감. 네. 이거는 흥분한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흥분한 아이 학부모, 혹은 흥분한 동료 학부모, 혹은 흥분한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상담에도 일치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상황에 상대방에게는 설명하려고 들지 마라. 뭐부터 해야 돼? 예, 선공, 공감부터 해주셔라. 공감부터. 예.
그래서 저도 공감하네요. 아이고, 공감 후 그리고 규정을 설명드린다. 근데 규정 그쵸?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어요. 그 규정대로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부글부글부글 해서 이분이 그 학교 교장실을 왔는데 찾아오신다는 거지. 그럼 여러 사람이 또 머리 아파야 되고. 저는 이때 이제 거짓말을 좀 잘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거짓말하냐? 그건 저 혼자 상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무부장이나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벌기에 들어갑니다. 왜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냉각기를 갖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이분도 혼자 무인도 섬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친구 중에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알아도 볼 거고, 일단 이렇게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실에 와서 저는 제일 보고, 교무부장님, 교감 선생님한테 굳이 여쭤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한 30분쯤 지나 좀 식었을까 하는 지점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하고 교무부장님이 지금 교장실에서 회의 중인데,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끝나질 않네요. 끝나는 대로 얘가 제가 여쭤보고. 그래서 또한번 기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될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되질 않아요. 우울한 사람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설명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심하게 우울한 경우에 아이의 경우에 애 뇌가 점이구나.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다, 이 얘기가 다 새어나가. 우울하니까 점이 돼버려. 디프레션. 저는 우울이라는 영어 단어가 정말 표현이 잘 되다. 디, 다운, 프레스 다운. 진 눌려요, 이렇게 뇌가. 뇌가 눌려. 그래서 점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님들과 설명하는 것보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해 드리고 또 시간을 좀 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니나 달라 본인도 다 아신 거지 뭐. 전화해 봤더니 잠깐만요. 전화해 보더니 친구도 그럴까? 야라 미친 놈아, 네 아들만 그러면 뭐 다른 애들 그럼 학교 시험 어떻게 하냐 또 그렇게 들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판공비찰 여기다 한번 써보시고 판공비찰 우리들이 직장생활하는 비기인데요. 판공비를 잘 써야 돼.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비유를 잘 헤아리자. 판공비자. 판단할 것인가?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비유를 잘 살피자. 판공비를 잘 쓰자. 이겁니다. 이건 모든 직장에서 다 필요한 것이죠. 오, 총알에 정말 총알의 비유로 쓰시네요. 예. 특히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들 연수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애가 흥분해 있을 때 거기다 대놓고 다짜고짜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부터 해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죠. 공감 안 해주는 부모님하고 애가 대화하겠어요? 제가 그 학부모총회 때꼭 말씀을 드립니다. 판공비 잘.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잘 살피자. 그거 여기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5년 차인가 됩니다. 아, 뭐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도 있고 안정되는 분야도 있는데요. 이 치매를 잘못 다루면 환자도 같이 이렇게 엄청 시달립니다. 저도 엄청 시달렸고요. 그래서 치매와 디멘셔에 관련된 그 케어테이커, 치매를 다루는 사람, 환자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때 쓰는데. 그럴 때 제가 도움을 받은 표현이 요거예요. Therapeutic Fibbing. 치유적 거짓말. 인지증 환자와 옳고 그름을 다투어 봐야 누가 이겨?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인지증이 아니에요. 인지증은 인지증입니다. 이럴 때 그냥 적절한 거짓말을 하셔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때를 쓰실 때, 우리는 거짓말이면 다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것이 학부모도 살고 교사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영어인데 한번, 교사는 치유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OECD 가입국 중에 레디 자살률이 1위였는데, 세르피틱 피빙, 치유적 거짓말. 한번 필기해 보실까요? 세르피틱 피빙. 세러퓨틱 비비. 받아준다는 거, 아이고, 비비인데, ING인데 잘못 썼네요. 네, 요거, 제가 오늘 강의, 요거는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좀 능숙해지자. 좀 이따가 이제, 이런 경우, 아이 부장님이나 그 교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민원 초그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요.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술을 먹자는 통에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니 당신 거짓말 왜 못하냐? 입 놔두고 왜 거짓말 하면 되지? 그 양반이 뭐 6교시 끝난 날뭐 저거 저거 그러면 아 그날 그뭐 저기 구청 무슨 센터에 뭐 배운다고 해. 아, 거짓말했네. 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세러피티 비빙. 화이트라이 비슷하죠? 예. 화이트라이 비슷합니다. 세러피티 비빙은 이제 워낙 인지증 환자를 대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에게 그냥 거짓,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데 능수능란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다고 피해를 주지는 않죠. 2번. 자,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 저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 재앙을 준비하는 것, 제방을 기다리는 것. 다시 한번 눈 감고 쉬고 같이 시작.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짧은 시간. 학부모와의 관계 이해되셨나요? 재앙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다음 교육계를 매도하는 여론과 시선 대응은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기는 어렵고 이게 요즘은 교원 단체 그 교총 뭐 실천교사 모임 전교조 또 참여수동 교육 모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은 요즘은 온라인 SNS 단체들도 굉장한 힘을 파워를 발휘합니다. 네. 이런 저는 그 독자 투고를 많이 했어요. 여기 언론을 설득 저는 언론을 설득해야 되는 학부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불평 말고 불편하다고 말하자. 급식만큼은 고교도 무상으로. 이건 그 이듬해 바로 급식 지원이 전학년 담임으로 갔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교원 평가에 대한 이야기, 기간제 교사의 연수 기회를 달라 이야기는 지금 돼서 기간제 선생님들도
일정 연수를 받으시죠. 네. 영어 전용 교실 과잉 트라이 전문적인 교실 트 이것도 제가 교육부에 한때 그 지금은 뭐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교과서에 교사용 검인정 할때 CD가 포함이 안돼 있었어요. 그 제가 CD가 뭐 내용이 안 담겨있으니 교사가 이 막일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거 했죠. 그 선생님들 수능 감독할 때 의자 나온 거. 네. 수능 감독 의자 그 얘기를 4년 전에 제가 수능 감독 끝나고서 제가 아니 도대체 수능 감독 끝나고 그 다음 날 수업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단톡방으로 쫙 방을 돌렸어요. 단톡방에 한 2만 명 정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능 의자를 긴 의자를 좀긴 의자 두 개만 놓으면 될수 있는데 그걸 왜 하루 종일 서 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수업을 못하게 해서 결국 애들 학습권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했고 그것이 4년 만에 올해 물론 제 혼자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일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다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또 교육감님들도 큰 목소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 그만큼 정말 예산 50억 확보가 안 돼서 키높이 의장 구입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됐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저나 또 선배 교사들이 혹은 교원단체분들이 애를 써주셔야 될 거고 어쨌든 불편하면 언론에 그 독자 투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감 부과는 과다한 업무 대응 이것도 저는 교육청에 질의 잘 합니다. 민원을 두려워하시는데 실은 민원이라기보다는 민원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겸용카드 요즘 비대면 교육 하는데 좀 프로그램 쓸때 해외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럴 때 그걸 개인이 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 겸용 사용 행정실에서 해외 겸용 사용이 난색을 표하는데 그랬더니 마침 또이 영어 단톡방에 서울시 교육청의 박성근 장학사님이 계셨어요 그 방안에 그 방에 계시다가 이제 장학사님이 되신 거죠 뭐 교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알아보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해외 사용이 가능한 기관 카드만 있으면 해외 소프트웹은 가능하다 교육부가 개입할 일도 필요도 없고 교육청이 개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런 거 그다음에 자율연수휴직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자율연수휴직을 7년 요거 이따가 선생님들 소진 이야기 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요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2분밖에 안 돼. 이상한데? 시간이 와. 자, 시테크 말씀드릴게요. 업무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가능성은 적어요.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차하면 교육감님들한테 페북 메시지를 보내요. 페이스북에 로그인할 수 있으면 교육감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친구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땐 그냥 보내요. 수능 키높이 의자도 제가 그때 한 일곱 여덟 분 교육감님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한 분은 저하고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그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면 일이 줄질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 요겁니다. 우선 첫째,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오전에는
집중력이 있을 때는 수업 연구나 뭐제 아이들의 문서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그 공부는 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허드렛 일은 오후 서너시쯤 몽롱할 때 한다는 거, 그게 저의 시태크고, 두 번째는 다섯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아마 마무리 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선생님 내년에 올해 또 다른 학년 맡으실 수 있잖아요. 2학년 가르치시다가 3학년 맡을 수도 있는데, 그러실 때 제가 노하우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다란 골조부터 지으셔라. 빌딩 지을 때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 게 아니라 큰 골조부터 올리잖아요. 이렇게 큰 골조부터 쌓으셔라. 그왜 그러냐? 큰 골조를 쌓아놓으면 1층과 2층의 관계, 2층과 3층의 관계, 3층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 진도의 화덕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과에 수동태가 나왔다고 수동태를 일과에서 설명을 다 해버려. 수동태 딱 하나 나왔는데 단원의 학습 목표가 아닌데, 그런 것이 단원 연계성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신 거고. 두 번째, 요 부분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차분히 준비하면 두려움이 설레임이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차분히 준비하면 두려움이 설레임이 된다.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두렵습니다. 학교를 옮길 때도 그렇고 학년을 옮길 때도 그렇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뭐를 하셔라? 준비하셔라. 차분히 준비하셔라. 그러면 어느덧 두려움이 설레임을 압도하게 됩니다. 시테크 괜찮죠? 그 다음에 왜 골조부터 쌓아야 되느냐? 1층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3층이잖아요. 3층 건물 3-5몇 단. 그러면 길 가다가도 저거 3층 몇 호와 관련된 건데, 이거 관련 이거. 그러면 아이디어가 걸어가면서 우연히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영어인데 이게 긁었다가도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학년을 맡을지 모른다고 그냥 2월 말에 업무 분장을 2월 말에 하는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참, 저는 3월에 바쁘면 3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참 개선이 안 되네. 이번 겨울에 뭐몇 학년을 맡을지 몰라도 큰 틀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만약에 2학년 3과를 가르칠 때는 저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중등 선생님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제는 40% 50%까지 되잖아요. 또 시간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럴 때마다 그 지도서를 제가 맡은 시간이 지금 지난 거죠. 100분인데. 학습지를 교사용 지도서부터 만들어라. 교사용 지도서는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과 이 교과서를 연관 짓는 파이프가 교사용 지도서예요. 그래서 출제할 때도 교사용 지도서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 오시든 시간 강사님이 오시든 항상 출제의 기준은 교사용 지도서, 또 학습지도 어디서 만들어? 교사용 지도서에서 만들어야 한다. 시테크 요거는 웹에다가 공유하자. 만든 거 카페 만들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제가 왜 스타 강사가 되겠겠어요? 이게 경북 선생님한테 이 방학 때 제가 경북 선생님들 이제 100여 분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막 강의도 하고, 이게 왜 그래요? 그냥 정보를 올리니까. 정보를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것 같이 쓰자니,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걸 이기적 이타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영어교사 공유나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영어교사 공유나라 이티카톡. 거기에 모든 출판사 영어교사 공유나라 요것만 알려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쉬는 시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오늘 늦게까지 있으시잖아요. 오케이. 여기에
모든 출판사께 다 있습니다. 여기 이티 카톡.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기 올려놓으세요. 여기 올려놓을 때 무슨 뭐 보상 바라지 않고 다 올려놓으십니다. 모든 출판사 영어 요소 공유나라 여기 올려놓으시면 띠급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카페에서 가장 활성화된 됐죠. 영어 교사 공유나라 죄송합니다. 내가 선생님 경북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가운가 봐. 내가 원래 시간 오버하지 않거든요. 네. 아, 이건 교재연구 시테크. 약간 학습자 기반의 교습법을 하자. 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최상급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하도록 하다. 그러면 얘를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니네 반에서 누가 콜라를 제일 빨리 마시냐? 니네 반에서 레몬을 먹고 피스를 가장 빨리 부를 수 있는 애는 베스트. 누가 가장 연기를 잘하냐 이런 걸 해서 여기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최상급보다도 내용에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학습자 기반 교수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미 얘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 때서는 저는 걷기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학교 근처에 경치 좋은 곳 이렇게 데려가서 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 반 요 노래로 마무리. 덕분에 이렇게 빨리 가다니. 네, 우리 반 하이킹 반이에요. 동아리. 우리 반 정도는 아닙니다. 한 10명 정도를 3월부터 꼬셔가지고 얘들아 선생님하고 한 달에 한번 소풍 가지 않을래? 하는 거 없어. 경치 좋은 거 걸어 다니는 거야. 이러니까 학급 운영 저절로 돼요. 왜냐? 애들하고 다니면서 그냥.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하나 봄은 새싹들처럼. 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공부 꼴찌도 스트레스 받는 나라입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가서 애들 놀려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저는 애들 먼저 가라. 선생님은 여기다 쉬었다가 할게.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노래는 우리 반 반장애가 음악 시간에 이 수행평가를 한 거를 그 음악 선생님이 잘 불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 뭐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선생님들 저기 카톡으로 잘 만나요. 이건 아쉬워서 안 되겠다. ICT SONG. 우리 뭐 오늘은 그냥 만난 시작으로 하고 ICT SONG로 카톡 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모아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팁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이렇게 참 선생님들이 경북 선생님들, 그 세타 선생님들 리액션이 워낙 좋아.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제가 오히려 기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쉬셔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당일치기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애들하고 학기 중에 같이 걸을 만한 코스를 개발하는 그러면서 본인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교직원 갈등 해결 이거는 여기서 선생님들 제가 영상 다 올려놨어요. 교직원 갈등 해결편 이거 영상도 제가 다 올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독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노 채팅창.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 다루는 거는 좀 역시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시대 선생님들 이번 이 겨울방학에 하셔야 될 일이 뭐다? 교재 연구도 틀을 짜놓으시고
누구부터 치유하자? 예,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돌보고 치유하시면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의 심장 파동이 자녀에게 다 갑니다. 남편에게 다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돌보고 그리고 슬프시면 그 고독할 수 있어요. 방학 되자마자. 왜냐?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고독은 고독해야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기쁜 시간이 있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이제 또 산에 가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채팅창이 어디로 가버렸노? 네, 선생님들 ICT SONG로 소감 남겨주시고요. 진행자 선생님. 네. 네.